빨래해요. 잘 먹고 있습니다. 응? 예, 빨래해주세요, 저거. 뭘 빨래? 빨래했어. 주인이요? 응. 빨래 다 했어. 자, 빨리 먹고. 아이스니, 나 이거 먹어볼까? 네. 투명이요. 맛있네. 햇살보다 값싼데 더 맛있고. 그것보다 원클로인데 역할로. 나는 돌아온 썬. 역시 역시. 야, 내일 점심 먹었는데 이렇게 먹는 거나 또. 솔직히 맛, 솔직히 맛있어? 네. 응? 네. 뭐가 맛있어? 콜라가 맛있어? 둘 다. 내 양동이 혹시 잘해요? 잘하네. 못하는 선수야. 이거 공부하고 뛸 거죠? 응? 공부하고 뛸 거죠? 어떻게 알았어? 빗놀 빠는 것도 알아요. 초콤은 초기에요. 밥 먹어 가니 이제? 네. 빨리 이제 공부하고 노는 게 낫지 않겠니? 공부하고 노네. 쓰레기 들어야 돼. 그렇군요. 어, 그렇지. 자. 너 있어? 뭐라 써있는데? 폴리스 경찰이요. 폴리스? 네. 폴리스, 아까 우리 폴리스한테 전화하셨는데, 그지? 네. 뭐지? 가. 연필을 할 사람. 에? 저요. 연필을 할 사람. 저요. 볼펜 할 사람. 저요. 빨리 먹어. 너 그거 마저 먹고 해. 내 후석이 되나요? 응? 내 후석이 되나요? 응, 꼬리 와. 아니, 엄마한테 오늘 온다고 했는데? 그치? 됐어요? 자, 보자. 기름 쓰고. 기름 주세요. 썼어요. 네. 넘기세요. 제가 이름 김동기 써서 쓰세요. 알았어요. 김동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먼지 묻어서 이거 구부러 주세요. 먼지 묻어. 물어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됐죠? 다시 먼지 묻었어요. 예, 네, 푹 물어서. 세탁이 왜 누르면 혼나요? 네, 오늘은 네, 저 세탁을 했기 때문에. 자, 보자. 또 누르면 왜 혼나요? 응? 또 누르면 왜 혼나요? 이제 목사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자! 자, 이제 지난번에 A, B, C, D 하고 1, 2, 3, 4 했죠? 네. 어, 매너 그 다음에 세명 가나다 했죠? 네. 네. 요번에는 잘 생각해야 돼요? 네.
A, B, C, D, A부터 몇 가지 있어요? G. G 끝나면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아니, 25까지 하세요. 알았어요. 25 끝나고 나서 가나다라서 봐봐 다 하는 거예요. 네. 준비? 시작! 시작! 가자. 봤었어요. 저 마지막 이 가나다 쓰는 거죠. 저도 다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럼 한번 그 읽어볼래요? 뭐 진짜 맞아? 처음에 뭐였어? 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원래는 이리가. 어 마지막 그거는 가나다. 어이 뭐? 한글. 어떤 한글이야? 가나다. 한 사람 한 바퀴 돌아야 돼. 뭐야 이게? 저 한 바퀴 돌자 원래요. 끝까지 해야지. 아, 끝까지 하는 거야. 어, 이거 둘 다 못했어요. 한글로 해요, 영어로 해요, 숫자로요? 어? 맞아, 뭐 했어? 1, 2, 3, 4, 이 가나다라. 어, 했고? 아, 여기 A, B, C, 다시 A, B, C 들어가요. 끝까지 해야지. 아, 그래요? 다시 A, B, C예요? 그래, 처음부터 다시.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맨날 위에다서 그냥.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위에 1, 2, 3, 4, 5, 6, 7, 8, 10 하면 얼마가 돼요? 응? 10. 이래서 1부터 10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9, 8, 7, 1 거꾸로 쓰는 거예요. 아. 자, 그럼 두 줄 써봐, 시작. 딸기 게임이구나. 딸기 게임 뭔지 아세요? 응? 딸기 게임. 몰라. 8. 9, 거꾸로 다시 10, 9, 10, 6, 5, 4 됐어 두 줄 됐어. 그럼 이제 첫 번째 건 더하기, 두 번째 건 빼기예요. 큰 수 작은 수 빼는 거예요? 네. 더하기 빼기 해서 밑에 쓰는 거예요? 네.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위아래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답을 내자. 그러면 세 개 또 더하기 하는 거야. 자, 시작! 네? 자, 더하기, 빼기 큰 셋에 작은 셋 빼라고. 아~ 시작!
자, 이번에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세 개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네. 자, 시작. 세 개 다요? 네, 세 개 다 더하는 거.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쓰는 거예요. 끝. 아이. 진짜? 네. 오, 더하기 잘하는데. 됐어요? 써드리고? 아, 아직 조금만 더. 네, 알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이제,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자, 그렇다, 그럼. 두 번째 줄을 빼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더하기, 이거 빼고, 이거 더하기, 이거 빼고. 그러면요. 아니, 세 개 다 합쳐서 요거 빼는 거야. 예? 요거 합치고 요거 빼기. 아, 합치고 요거 빼기. 아, 무슨 일? 아, 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 훨씬 더 잘해요. 이거 세 개 합치고? 네, 세 개 합치고, 세 개 합친 거에서 이거 빼는 거예요. 요걸 빼면 돼. 그죠? 요거 세 개 합쳐서 요걸 빼면 돼. 세 개 합쳐서 요거 빼세요. 빼고 그런 건 다 네, 빼는 거. 이건 다 빼는 거예요. 나 휴지 없네. 나 휴지 없네. 여기 저쪽에. 선수나 지친 조심해라. 목사님도 기침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해서 요거 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해서 빼는 거예요. 네. 자. 아직 시간 안 했는데요? 빨리. 했어요. 자, 유튜브 촬영하는 하고 있어요? 네. 18 더하기 20이 하면 얼마야? 40이지? 40. 40 빼기 4 하면 얼마야?
36이지? 네. 여기 36이어야 되지. 네, 여기요? 36 고쳤을래요. 그래서 지우개 어딨어요? 그냥 지우개 생각하고 보시면 돼. 위에다가? 네, 36. 야, 좀 이게 막 더하기 빼기 하는데 어려웠죠? 네. 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넘기세요. 이제 더하기 빼기 끝났어요. 자, 마지막 여기 넘겨. 거기다가는 뭐 어려운 걸 왜 읽어요? 아니 아니 여기 마지막 이거 이거 네. 여기다가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체크냐면 저 이거 볼펜으로 바꿀래요. 어떤 파란색 별표 별표 아 세모 네모 별표 세모 네모가 총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여기 별표 했죠? 네. 여기 별표 여기다 별표하면 안 돼. 여기 별표 안 돼. 별표 아. 넘어서 별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모도 어, 맞죠? 세모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별표 세모 네모가 네모는 어떻게요? 총 20개씩 그래. 그래서 별표 그린 다음에 이쪽에서 별표하고 그다음에 세모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 20개씩. 별표, 세모, 네모가 20개씩. 별표. 안 되지. 여기다 바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 별 위,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바로 옆에 별이 하면 안 돼. 별을 항상 더 띄운 다음에. 그치. 또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치. 예. 그게 별이 몇 개? 20개. 얘는 별? 네. 별 20개, 세모 20개, 네모 20개.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네, 붙어도 빡 다른 건 붙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디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에 세모 20개 됐어?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여섯 20개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아까 그린 그치, 거 이렇게요? 네 해보세요. 이렇게 띄어서 서로 겹치지 않잖아요. 그지? 여기다 뭐 네모.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바로, 별이. 이렇게 연결했어. 별이, 여기 별이 오면 안 돼.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그러면, 별, 그럼 여기다 뭘 그리면 되겠어? 세모를 그리면 돼. 그럼 세모 바로 앞에 별을 넣을 수 있어. 세모 바로 앞에 여기 네모를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여기다가 네모를 넣으면 돼. 별을 넣으면 돼. 이렇게 숨는 게. 이게 원래 IQ 테스트 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데요. 천천히 생각해봐. 우선 막 무작위로 그려 별, 응? 여기다 네모, 응? 세모 막 무작위로 한번 그려봐.
표, 세모, 네모, 여섯 표, 세모, 네모, 여섯 표, 세모, 네모, 여섯 표, 세모, 네모. 왔었어요. 이거요? 지금 하기는 어때요? 변이 몇 분지, 세모가 몇 분지, 네모가 몇 분지 세어보세요. 빨리 나가면 안 돼? 불 끈다고 이제 하나 더 남았어. 어? 뭔데요? 어? 이거 이제 읽는 거 하고 끝나. 여기 두 개 세 개 채워봐. 여기는 네모가 들어가요. 여기 연결되는 거. 이게 사실은요, 바둑의 원리예요. 바둑의 원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전기코드 빼요, 전기코드. 앉으세요. 전기코드 빼세요. 앉으세요. 아니, 두세요. 거기 저 세탁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나중에. 왜 이거 뺐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앉으세요. 오오오오. 세 번째. 오오오. 빨리 앉으세요. 어, 빨리 기능반. 어, 그럼 더 늦게 끝나요. 아, 네. 안 돼요. 아. 빨리 앉으세요. 니고 요새 니고 이거. 자, 5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 여기 이제 문단이 있는데. 저기 읽어볼 거예요. 네, 문단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틀리면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잘 읽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서준이가 첫 번째 읽어봐. 첫 번째 문단. 시작. 제가 미르분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들은 큰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다만 양 떼와 사냥개 곤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땅은 몽들 위르의 엔자가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피해중에 온 숯을 긁는 사람의 범죄자들의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생활을 해온 나머지 중처럼 입을 연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남에게 말을 하는 취미도 잊어버렸거니와 도문이 어? 하나 틀렸고 네, 또 계속. 도무지 무엇이 지금 하늘에 여러 마을이나 여기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 소리가 엉덕 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아로의 그 또렁또렁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고속이 읽어. 두 번째 문단. 여기 읽어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영세를 했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애 해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댁 따님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히 관심을 갖지는 이유는 보이지 않고 아가씨가 제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 일을 하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 나타난 멋쟁이들이 잇따라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이런 따위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사는 보잘 것 없는 그게 농민 내가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느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 20살이었다고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선생님이 할게요? 네. 틀린 건 이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네. 저 뭐냐, 저 코로나 아니겠죠? 아니야, 너 코로나. 틀린 거 없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네, 좀 없어요. 걸린 건 아니다. 아침부터 목 아프고 코로나 같고. 입을 안 닫고 잤어요. 입을 닫고 잤어. 자, 내가 입을 거는 다 틀린 거 있나 보세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에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량은 그날따라 아주 늦게야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아침 나들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미사를 보고 오기 때문일 테지. 그래도 점심때쯤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이 나빠서 노새를 몰고 떠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3시쯤 해서 말끔히 씻긴 하늘 밑에 온 산이 삐해졌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일 때였습니다. 나뭇잎의 물... 어? 어, 예! 예, 잘 잡았는데 나뭇잎의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의 물이 불어 잘잘 넘쳐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가 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부활절날 여러 종로에서 일제히 울려는 종악가도 같이 즐겁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천만 뜻밖에도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새 등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에 의젓이 올라타고 몸서 나타난 것입니다. 맑은 산 정기와 소나기 뒤에 싸늘하게 씻긴 공기를 쉬어 얼굴이 온통 밝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몇가지 내용을 얘기해 볼 사람. 서준이에요, 서준이만. 저 몰라요. 어떤 그 목동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오는 것을 고대했는데 못 올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왜 못 올까봐 노심초사했어요? 무서워서. 비가 오고. 막 그래. 근데 아가씨가 드디어 나타나네. 그지? 예. 어, 호석이 좋아하는 여자 있어? 아니요. 없어? 서준이는? 어, 별로. 서준이 있어. 있어요. 있잖아. 누구? 서준이가 있는 거 알아. 뭔 소리지? 선생님, 저희도 옛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옛날이고 있어요. 저희도 옛날이에요. 갖고 왔고. 연 어디 있어? 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서준이 또. 서준이 현재 마이너스 2야. 어, 바구니에서 신념을 끌어내기가 못해. 뭐 지금 꼬마. 에? 아, 꼬마는 아란 아스는. 꼬마는 알아 누워 있고 노란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새에서 내리며 우선 그 모든 소식과 그리고 도중에 일을 잃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가씨 머리에 꽃을 리본이며 눈부신 스커트 그리고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라도 들러서 놀다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 곧 귀여운 모습
아무리 바라보아도 내 눈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으러 농장으로 돌아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휙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한인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를 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꼬석이 여기 가구니. 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온 내가 무섭게 스네파네트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핏핏 둘러보기 시작해진다. 아가씨는 아름다운 아들이 옷을 더럽힐까봐 스커스 자락을 살짝 걷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올리더니 양은 오라눈은 우란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는 구석이면 양 모피를 깐 집자리며 너에 걸린 커다란 두꺼운 달린 네트를 네체 틱 그래 붙여 역종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오, 나 되게 짧아.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참 가엽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하며? 이거 뭐 한 줄이야, 소중히. 이렇게 짧다.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호석이 있어. 이렇게 대답받고 싶은 생각이 후련듯 치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데도 거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찌 당황했던지 한마디도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힘세를 눈치채고도 깜찍스러운 것이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쩔쩔매는 코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목사님이 읽으세요? 나 아니잖아. 소속이지. 소속이지. 나야? 나 읽었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 어, 맞군. 오케이. 그리고 예쁜 여자 동무라고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정말 여자 동무가 여기를 찾아올 때면 황금의 양이나 저 산봉 우리 위로만 날아다니는 에스테럴 선녀를 눈앞에 보는 듯 하겠구나. 에스테럴이요? 에스테렐. 에스테럴이라고 했어요. 내가? 네. 언제? 네. 에스테럴이라고 했어요. 돌려볼까? 네. 서준이 읽어. 네, 여기 서준이 읽어. 네, 서준이. 이런 말을 하면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그 귀여운 몸짓이라든지 요정이 나타났듯이 얼른 나. 어, 나. 얼른 왔다 가는 숨 돌린 결을. 우리 결을. 없이 가버리는 그 서운한 뒷맛이 정말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테렐 선녀 같지만 보였습니다. 잘 입거라 목동아. 조심해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뭐, 아가씨는 이 바구니를 싣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호석이 이거 엄청 길어. 호석이. 아가씨가 빌팔진 상길 속에 가뭇없이 사라진 뒤에도 그 요새 발굽에 채어 연방 돌로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애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감히 손 하나가 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호수 여기까지. 자, 다음에 소준이. 소준이 뭔데요? 나야? 응, 알았어.
저녁때가 다 되어 내려다보이는 산골짜기들이 차차 푸른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울라면 돌아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간 언덕대 위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방 생글생글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흠뻑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오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덕 밑에서 소나기에 물이 푸른 소르고 강에 부딪히자 길을 쓰고 굳이 건너가려다 그만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또 만찬에는 그렇게 날이 더불고 보니 이제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터져주고 어디 어? 안 보고 있었어? 마이너스 5점이야 지금 안 보고 있었어? 여기 지름길 끝에 끝이라고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지금 지름길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약대를 여기에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더군다나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을 하고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잘하는 데까지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일을 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서준이 몇 개냐? 하나, 둘. 아, 쌤 너무 맛있다. 둘. 쌤 진짜 너무 하세요. 셋, 넷, 다섯. 쌤 진짜 너무 하세요. 여섯, 일곱 개. 서준이 마이너스 7. 호석이 지금 여기죠. 호석이 하나, 둘, 셋. 오, 머리 조심하세요. 뭐해? 나는 서장님 이거 비율 빨리 먹어도 돼? 이 용해? 아니. 먹으면 큰일 나? 응. 다섯, 여섯. 어, 호석이 여섯 개. 선생님. 자, 서준이는 일곱 바퀴 도는 거고, 호석이 여섯 개. 아, 쌤, 그런 게 어딨어요? 금방으로 한 번만 하고요. 아, 쌤,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쌤,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내가 1등이야. 자, 너 두 바퀴. 서준이 두 바퀴. 두 바퀴 돌았어? 네, 이제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자. 자, 소준이도 한번 해봐. 해봐. 흘리지 않게. 오. 흘리지 마. 해봐. 해봐. 오, 뭐야? 살살해야 돼. 살살해. 내 비눗방울 다 써버리면 어떡해. 오. 소준이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 서준이 이거 들고 있어봐. 너 날 찍어줘. 싫은데요. 아니, 어, 너 세 바퀴 돌 거야? 아니요. 너 두 바퀴만 돌게 하려고 했는데. 줘봐. 자, 얘 잘 봐라. 완전 버블. 맞아요, 버블. 서서 해야 돼, 이거 봐. 한번 터뜨려봐, 손으로. 해봐. 다시. 자. 터뜨려봐. 한 번 더 해줄게. 네. 자, 너희들 간에, 이 안에 갇히게 해줄게. 봐봐. 이리 와봐. 호석이 이리 와봐. 호석이 안에, 호석이를, 자, 여기 딱 서. 네? 입 다물어. 먹으면 안 됩니까? 이 먹으면 안 돼요. 참 신기하다. 그지? 참 신기하다. 오늘 서준이 잘해? 서준이. 야, 너네 우선 운동장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와. 아? 돌고 와, 빨리. 돌아. 두 바퀴는요? 어? 두 바퀴만 돌아, 두 바퀴. 시작.
자,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어, 한 바퀴만 더 돌면 돼.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네. 서준아, 나보다 네. 늦게 돌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네. 나보다 늦게 돌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고. 서준이 오기 전에 빨리 돌아. 전승용 별거 아니네. 전승용 별거 아니네. 어디 가래? 어디가? 어? 차 안 열려. 힘들어. 어?